방송회 및 제16회 우주문학상 제38호 동인문지 내 마음의 숲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사무총장 이정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축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이동시 국보낭송 회장님께서 어머니 사랑꽃 서성권 스필가님의 시입니다. 어머니 사랑꽃 서성권. 강물 흐르는 석지 갈대숲 사이 길에 흐드러진 어머니의 구절초 노란 가슴에 핀다. 아홉 마디 꺾인 흐리 절구에 넣고 부서진 무릎 줄기 방아질에 끊겨 며칠씩 떡을 얹었던 꽃잎 마당 멍석에 눕는다. 추운 겨울 땅에 퍼러져 흙 속에 내린 뿌리 견뎌내고 많은 새사 키우며 기다린 가을 학수고대 모가지 늘어났다. 숨 못 쉬게 뜨거운 여름 폭에 설려 입줄기 상에도 상처 딛고 활짝 핀 구절초 강목 저울이 어머니 그림자 주름진 손가락 날개의 꿈 가을 행복의 날에 펼치고 초록 강은 덕 하얀 사랑의 꽃 그림에 물들은 강물 모진 세월에 그늘 주며 물빛 윤슬 굽이쳐 세상 밝힌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협회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조미경 서울특별시 총회장님께서 재창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협회가 책자 맨 앞장에 있습니다. 한국국보문협회 자랑스럽다. 집행위원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대 순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선 주십시오.
앞에 정면에 있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김인덕 행사집행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회사는 페이지 10번에 있습니다. 오늘 불자산에서 제125회 시화전민 낭송회, 제16회 우주문화상, 제38호 독립문제 내마음숲 칠판 기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 행사를 위해 열정을 쏟으신 북부문화 임소웅 이사장님의 노고와 참석해주신 한국북부문인협회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봉원 시인님, 양원순 수필가님, 제16회 우주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를 쓰고 읽는 일은 체험 나누기이며 감동 나누기입니다. 좋은 악기는 좋은 연주자를 만나야 제 소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일자산 시화전 행사를 통해 여러 문인들과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꿀을 만들기 위해 수천 번 꽃봉오리를 찾아드는 벌의 노력처럼 국보 문인들의 하나됨을 바라는 마음과 국보의 앞날이 정말 밝은 세상이 함께하기를 빌어봅니다. 국보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임수홍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칩시다. 축하의 박수. 아, 1년에 봄, 가을, 올 5월 달에는 37호 출판 기념을 이 자리에서 했고, 올해 이제 10월에는 38호, 내년 5월에는 39호, 예, 출판 기념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 호가 우주입니다. 여태 보면 우주문학상에 그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제 16회 우주문학상에 우리 박봉원 시의원 대상을 받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양은순 시인님은 이번에 수필 대상 받은 그 작품이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당해서 허리가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10분 이상 의자에 앉지를 못하고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려면 1시간 앉아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11월 달에 제주 국부문학 5호 출판기념 때 제가 가서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기약 손님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국방부의 우리 또 자문위입니다. 수평평가 자문위 우리 이영빈 기획조정실장 왔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세트로 어머님도 오셨어요. 어머님한테 더 큰 박수 주세요. 자, 대구에서 오신 김전 심사위원장님. 네. 부의사장님, 조남대 부의사장님. 임보영 국고문학관장님. 자, 그 다음에 이번 38호 발행인입니다. 나이가 90살도 안 됐어요. 아주 젊은 아가씨가 발행인을 맡은 우리 서교분 발행인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추진위원장은 지금 해외가 있고 편집국장 우리 구자천으로 구자에는 우리 편집국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문화시원 명예회장님. 자, 이런 윤만근 명예회장님.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시고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살이 옛날에 저하고 비슷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우리 저기 안종만 국부산학회장님. 그 협회 시분과 회장 어디 갔나? 어, 저기 한성희 시분과 회장님. 그 다음에 수필문과 회장님. 김정환 수필문과 회장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한국문학신문 AI 번역원장님.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픈 몸을 잊고 요즘 우리 아프지 맙시다. 우리 경기지역 부회장님도 지금 몸이 많이 편찮은데 요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대구에서 우리 대경제, 대경제장님. 또 충남제장님, 아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옥수수 준 거 있죠? 충남제장님 큰 박수. 그 다음에 내년 5월달은 우주문학상 타신 두 분한테 우리 전원고 자문위원님이 서각을 하나 선물을 해주기로 했어. 내년 5월달에 우주문학상 타신 분들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뭐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건 같이 부정적인 사람은 국부에서는 발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내일은 또 우리 장문영 제암 동포문협회 회장님이 하고 있는 대림동 에세이 거기 수업을 또 받고 있어요. 국문학으로 등단 11월달하고 12월 계속 할 겁니다. 그 한국문학신문에서 이제 수업 장면을 취재로 임동식 사진국장과 같이 만나서 또 크게 우리 자매나 인연이 되는 단체는 최대한 제가 보살피고 도움을 주고 해서 특히 대한독보문협회는 우리 한국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와서 또 여기서 문단에 등단을 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두 배, 세 배 더 힘든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군다나 또 장민영 회장이 우리 협회 경기지회 사무국장님을 맡고 있어서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 변상원 선생님이 저기 진주죠. 진주에서 침무로 같이 왔습니다. 박수 예. 한번 주세요. 진해, 반갑습니다. 진해. 예, 반갑습니다. 저 내년 5월달에 오기로 예. 나한테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예. 내년 5월달에도 여기 오기로 이렇게 다 좋은 인연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앞에서 딴짓거리 않고 열심히 국보문화 그룹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남배 부이사장님의 격려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남배입니다. 존경하는 그 국보문인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이 준비하시느라 흘린 땀방울에 열정의 결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한편 한편의 시와 수필, 한 권의 책에 담긴 문학적 여정은 단순히 글을 넘어서 우리 삶의 이야기이자 영혼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그 자체로 우리를 위로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며 우리 안에 숨겨진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시와 수필 그리고 문집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우주문화상을 수상하는 박공원 시인과 영은순 수필가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 마음의 숲을 발간하느라 수고하신 서교분 발행인과 유정자 추진위원장 그리고 구장현 편집국장님 수고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해 주신 덕분에 멋진 책이 발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행사 때마다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지방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신 집행진과 집행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신선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만군 한국문학신문 명예회장님의 격려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오늘 무주문학상을 수상하신 두 분, 박복은 작가님, 양원순 작가님 축하드리고, 또 동인문집 내 마음의 숲 출판에 힘쓰신 두 분, 서교분님, 김인덕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화를 보면서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흘린 땀방울들이 적에 걸려있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읽다가 보니까 양원순 작가님의 글에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지만은 살아가면서 비를 맞아보기도 했고 바람에 흔들리며 견뎌내기도 했던 힘든 일들, 따스한 봄날들은 몇 날이나 되었는지 그동안 겪었던 인생의 날들은 꺼내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참으로 저도 8월 한 달 동안 강남 서브란스 병원에 한 달간 누워있다 보니까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시인 일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시를 써봐야 별 볼 일 없다.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체험을 해서 그래도 10줄의 좋은 시를 쓸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체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매일 시와 수필과 또 작품들을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 좋은 작품을 남겼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빈 국방부 기획 조정실장님의 격려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수필분과 자문위원 하고 있는 국방부의 기획조정실장 이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25회 일자산 시화전하고 또 제16회 우주문학상 그리고 또 38호 동인문집인 우리 내 마음의 숲 출판 기념에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또 우리 어머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이미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새 그 북한이 워낙 망동을 하고 있죠.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이제 제가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아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의선을 폭파시키고 그들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다는 등 굉장히 좀 예, 언급하는 수준이 세죠. 근데 그 이전에도 그런 표현들을 항상 세게 해왔던 게 바로 북한 정권이고 사실은 적들은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예, 은밀하게 하죠. 예전에 천안함 사태라든지 연평도 폭격 도발 같은 그런 안보 사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지 예, 대놓고 광고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그들의 언행을 보고 저희들이 너무 이 부분을 과하게 걱정하면 또 그것도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의주시하면서 또 우리 군도 예,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군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오늘 국보문학의 행사인데 이 국보라는 말이 참 대단한 것들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보배, 나라의 보배라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는데
저희 이사장님 호에는 더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 예, 아 코스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 뭐 사람이 원래 마이크로 코스모스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우주라는 게 이제 한글로는 이제 진짜 우주인데요. 예, 또 한자로도 재밌습니다. 예, 버두자에다가 저게 술주자하고는 또 다른 술주자인 거 아시죠? 예, 진한 술주자입니다. 예, 물수변이 붙으면은 약한 술이고요. 마디촌자가 붙으면은 진한 술이거든요. 역시 대포가 크신 우리 이사장님의 예, 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호를 주책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주책. 술주자에다가 책책자. 그러니까 술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시는 거죠. 그분 우리한테 모셔야 됩니다. 목보문인 하실 만한 그 성정의 분인데 역시 이제 우리 이사장님도 예, 우주라고 해서 넓은 우주를 마음에 안고 있고 또 국가의 보배를 또 안고 있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역시 대포가 큰 우리 국보문학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예, 그 인생이라는 게 사실 짧고 뭐 예술은 길다 이런 경고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좋은 시를 지금 쭉 한 번씩 예, 제가 돌아봤는데 뭐 공수래 공수거 예, 이런 시 제목부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시들이 많았는데요. 인생이 뭐 여기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 진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문학이라는 가장 순수한 예술 장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힘을 쓰고 그것의 성과를 낳으면 예, 그것이 좀 영원히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순수한 문학 장르에 신명을 바쳐서 이렇게 모든 걸 읽어 놓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존경드리고 저 역시도 스필버그에 속하면서 작은아마 우리 국보문학의 예, 명성을 더욱더 드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또 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오늘 행사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6회 우주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부분 수상작 낭송이 먼저 있겠습니다. 박장민 호남국보문학 편집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 박봉. 새소리 깃든 나무뿌리에서 올라온 설렘이 맑은 얼굴로 웃었던 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고 있다. 불안과 안바등으로 이어진 세월의 빈 껍데기만 덕지덕지 매단 채 한때의 열정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주름만한 노인이 틀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아직도 맹목적과 적극의 입을 틔울 수 있다는 듯 굳어진 표정 펴보지만 정직한 거울에 습성이 거부한다. 내 몸에 기록된 아버지의 흔적이 지지와 호기심의 방식으로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 축 처진 입술로 자리하고 있다. 살아된 일이 있었다면 환절기 같은 나이듦이 또 한 번의 새로운 계절이라며 섭게 웃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저 시상식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부문 대상 박봉은 시인님.
고주문학상 시인 박봉은 수상자 가을 속에 비친 남 기하께서는 월간 국보문학 대표 동인지 제38호 내 마음의 숲이 대한민국 문학 발전을 위해 제정한 제16회 우주문학상 시 부문에 거울 속에 비친 나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동인들의 뜻을 모아 발행인과 심사위원 공동명의로 그 문학성을 영원히 기리고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19일 심사위원 김호은, 김민정, 김전, 조영갑, 임수홍, 제38호 동인문집 발행인 서교분, 월간 국보문학 발행인 임수홍. 박봉은 시인님의 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작은 가슴 속에 나의 작은 가슴 속에 제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웬만하면 신앙송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소감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 작품을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이렇게 우주문학상을 주신 우리 국보문학 임수홍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전 심사위원장님, 우리 김호은 문인협회 이사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작품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제38호 동인문집 내 마음의 숲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시낭송 읽겠습니다. 한성희 시분과 회장님, 별 헤는 밤. 별 헤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오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날인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릿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에다.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에다. 네, 다음은 임무영 국보문학관장님의 격려서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감동되었습니다. 또 국보문학에 같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시 낭독도 하시고 시화전 이런 거 쭉 모든 것을 보면은 야 나도 참 그 일원으로 참가를 했었구나. 아주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국보문학의 문학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여기 이제 저 시화전 그 개신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또 오셨군요. 이런 얘기 또 오셨군요. 벌써 그분들은 여기 시화전이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면서 참 수고하시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시가 감동적이다. 너무 느낌이 좋다. 너무 잘 짓고 잘 짓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저는 아니지만은 거기 이제 느낌이 뭐냐면은 아유 너무 내가 국보문학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시화전도 하고 신앙독도 하는 거 이것은 진짜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는 건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 이렇게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이렇게 책을 잘 만드는 데는 없어요. 최고의 기술자이신 우리 임수혁 이사장님 아주 책을 기맥히게 만드십니다. 국보문학 그저 월간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드십니까? 또 그 다음에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시를 한 70편 정도 있으면은 무조건 시집을 내요.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또 수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는 시인, 남들이 인정하는 수필가가 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끝으로는 제가 오늘 수상하신 분 박봉훈 시인 남은선 수필가님 축하드립니다. 이상. 아이고 너무 진작 오시네.
네, 이어서 공로상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임수홍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38호 독립문집 발행인 서교분님, 자문위원님. 공로상 시인 수필가 서교분 귀하께서는 월간 국보문학의 독립문집 제38호 2024년 가을 내 마음의 숲 발행인을 맡아 최선을 다해 주었기에 참여 동인들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상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19일 월간 국보문학 발행인 사단법인 한국국보문인협회 이사장 임수홍. 38호 독립문집 편집국장 구자연 수필분과 이사님. 공로상 수필가 구자현 귀하께서는 월간 국보문학의 독립문집 제38호 내 마음의 숲 편집국장을 맡아 최선을 다해 주었기에 참여 동인들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상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19일 월간 국보문학 발행인 사단법인 한국국보문인협회 이사장 임수홍. 네, 이상으로 일부 공식 행사가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주문학상을 받으신 수필 부분 수상자 낭송을 이건숭 서울시의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문학창작 아카데미에서 문학 공부를 시작했다. 나의 텅 빈 머리를 채우고 가슴으로 느끼는 글을 써보고 싶어서이다. 살아가면서 비를 맞기도 했고 바람에 흔들리며 견뎌내기도 했던 힘든 일들, 또 따스한 봄날들은 몇 날이나 되었는지, 그동안 겪었던 인생의 날들을 꺼내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힘들었던 삶의 소리를 다듬어 글로 담아냈을 때 감동은 큰 즐거움이었다. 문학의 감성을 키우며 자연의 이치에서 치유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 가슴 속에 아프던 심장의 통증이 멈췄다. 노을을 바라보며 바람처럼 스쳐간 많은 인연들을 추억한다. 그동안 아름다웠던 만남들을 내 글 속에 담아내 황혼을 즐기며 찻잔의 따스한 향기처럼 사랑과 기쁨과 아픔을 써 내려갈 것이다. 양은순 수필 가을을 바라보며 중에서 제16회 우주문학상 수필 부분 수상자.
네, 다음은 16회 우주문학상 시상에 관한 심사평 발표 및 격려사를 김전 국보문학 심사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국보가족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주문학상 수상하시는 박봉원 시인님, 양은순 수필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심사 그 결과는 책과 신문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상 그 시란 무엇인가, 어떤 시가 좋은 것인가, 저는 항상 그걸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좋은 시에 대한 그 평가는 한마디로 객관적인 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는 어떤 시가 좋으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봤겠지만은 시는 효용성이 뭐냐면 감동을 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감동을 주거나 재미를 주거나 공감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솔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 체험과 상상에서 우러난 진솔한 목소리가 있을 때에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작품이 좋은 작품입니다. 박봉원 시인은 그 작품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먼저 시집낼 때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아주 기본이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아주 깊이 있는 사유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진솔한 목소리, 상당히 시조에 대해서 기본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시인이다. 그래서 항상 눈여겨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 거울 속에 빛이 나도 거기에 독특한 개성적인 목소리가 있나 없나,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시는 그 사람만의 목소리가 들어있나 있나, 이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도 자기의 목소리, 그 다음 표현면에서도 자기의 목소리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게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심사위원을 가면 그 심사 기준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런 면에서도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월의 빈 껍데기만 어떻게든지 매단 채, 여기에 많은 그 신은 함축적인 언어잖아요. 많은 것을 갖다가 올려주고 있는 울림이 있다. 세월의 빈 껍데기만 듣기듣기 매단 채, 여기에서 상당히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다. 그 표현 면에서도 자기의 목소리, 그 다음 내용적인 면에서도 자기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필은 여러분 교과서에는 북 가는 대로 쓰는 거리다, 예술인 경력 증명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다섯 편의 작품을 갖다가 쓰면 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책에 발표되어 있는 거 다섯 편. 국보문학에 항상 자랑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많은 그 작품의 그 장소를 제공해 주잖아요. 매달마다 실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서울에 저 다른 데도 제가 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원고 청탁이 안 갑니다. 근데 국보에는 다섯 번 실으면 다섯 번 그 작품을 자기가 할 줄 모르면은 예술인 복지재단에 부탁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도 하고 이제 단체를 받으십시오. 이제 전부 다 국보문학이 3집 이상 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또 시도별 조금 틀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냥 그거 서류만 예약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경남문화재단에는 7편의 그 문인들 중에서 작품 좋은 걸 뽑아 7편을 예약하더라고요. 그 작품 보고 저는 심사를 했거든요. 그 시도별로 어떤 거는 서류만 보고 그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체가 우리 각 이제 국보 각 지혜별로 이제는 신청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하시고 좋은 글을 쓰시고 우리 앞으로 지원 받을 사람 많아요. 작품 이제 잘 쓰는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요. 우리 국보문학 발전을 위해서 임수홍 이사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각 지혜에서도 열심히 해서 지원도 받고 좋은 작품 쓰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